백송에서 맛보는 한우 육회인데요. 육회는 우둔으로 만들었다라고요. 바로 즉석에서 무쳐내주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한우 숯불 육회니까 맛이 또 아주 좋겠죠. 옆에는 게가 같이 나와요. 육회장이 나왔는데 고기를 주문하시는 분한테 서비스로 내주는 것 같아요. 육회장도 아주 맛있어 보여요. 보글보글. 육회장도 굉장히 맛있고 파김치도 참 맛있네요. 육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반찬들이 굉장히 또 정갈하고 고기 맛을 끌어올리는 것들로 준비를 해줘서 좋아요. 그리고 육장도 먹어보니까 저는 육장 보통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달고 해서 안 먹는데 백송은 육장도 맛있네요. 숯으로 제작된 불판에다가 비정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숯도 엄청나게 좋네요. 이제 서대살 2인분 주문한 거 나올 거고요. 고기가 구워주는 서비스라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 대 있어서 보니까 용의 눈동자라는 미슐랭스타 식당하고 일본 왕실에서도 먹는다라고요. 용의 눈동자와 도시이카리를 블렌딩한 아침 햇살 깃든 물결로 만든 밥인데요. 밥을 꼭 먹어봐야겠네요. 주문하면 바로 지워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쌀이 특별하니까 맛있겠죠. 청담점의 시그니처인 서대살 2인분 주문했는데요. 서대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서대를 닮았다라고 해서 서대살이라고 해요.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가 힘든 부위고요. 농협에서 인증받았고 촛불이고요. 그리고 21일 동안 2도시에서 숙성을 했어요. 고기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꽈리하고 새송이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요. 다 구워주시니까요. 자, 특수 제작된 불판 위에다가 소기름으로 불판을 닦고 서대살을 지금 올렸어요. 구워주시니까 뭐 원하는 굵기를 얘기하면 되겠어요. 서대살 지금 손질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서대살이 부위가 다른 곳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서 저는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맛이 진할 것 같아요. 뼈에 붙은 고기는 언제나 맛있죠. 자, 서대살 지금 먹고 있는데요. 고기 자체가 굉장히 쫄깃한 느낌이 있어요. 부채살이니까요. 근데 부채살인데 뼈에 붙은 부채살이라서 다른 데서 볼 수 없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고기가 맛있어요. 21일 동안 숙성을 한 거라서 맛있네요. 그리고 뼈에 붙은 고기까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좋아요. 뼈에 붙은 고기는 언제나 맛있죠. 자, 뭉치기 주문했는데 뭉치기가 나왔어요. 뭉치기는 언제나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뭉치기 그 소스도 같이 나오고요. 맛있어 봐요. 자, 육사시미 먹으려고요. 육사시미 장도 이렇게 나오는데 육사시미는 장이 또 관건이죠. 고기가 아주 좋아야 해서 아직까지도 취급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장도 맛있네요. 와우, 엄청 맛있네요. 식감이 미쳤다. 고기를 주문하시는 분한테는 시크릿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육전을 바로 부쳐서 내주신다라고 하네요. 우둔살로 부치시는 것 같고 가꾼 육전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맛있죠. 청담동에 있는 고깃집 치고는 진짜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한데요. 퀄리티는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나온다는 점도 아주 좋아요. 이 육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 이상 주문 고객들한테 내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크릿 서비스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여러가지 주문하신 손님한테 내주는 것 같아요. 육전이 참 맛있네요. 그리고 새우장도 이렇게 양념된 새우장에다가 아까 육개장도 서비스로 내주셨는데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 참 맛있어요. 자, 뭉치기는 대구 향촌동에서 유래된 음식인데요.
생고기를 24시간 내에 도축된 고기를 내고 있어요. 뭉치기 맛있죠? 장도 참 맛있네요. 나오는데요. 케일 주스인데 케일, 사과, 바나나, 요구르트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갈아서 내주네요. 소화에 좋겠죠? 디저트까지 확실해서 참 좋네요. 해운물 시키게 나오는 식당들은 참 맛있죠. 백소원 같은 경우에는 청담점이 정말 가성비가 참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담동에서 이 가격으로 먹기도 힘든데 짝갈비로 이렇게 한 짝을 구매를 하셔서 손질하시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고기 퀄리티도 아주 좋고요. 전반적으로 참 맛있어요. 그리고 질 좋은 고소한 참기름을 사용을 해서 육회가 고소함이 훨씬 더 잘 느껴져요. 맛있고 가성비 좋고 서비스도 좋아요. 다음 백송의 메뉴판인데 네이버 리뷰 이벤트 참여하면 한우 육회를 준다고요. 특별이고요. 백송은 소갈비집의 효시인 1920년 판막을 재구성한 소고기집이라고요. 한우 짝갈비 전문이고요. 서대살이 시그니처라고요. 서대살 주문해 봐야겠네요. 용의 눈동자. 생일이신 분한테는 미역국 생신 반상을 준다라고 하네요. 육사시미에다가 후식고기, 뭐 시크릿. 백성 245 메뉴 구성이고요. 고기는 촛불이에요. 뭉치기, 통안창살, 단품으로는 서대살, 짝갈비살, 한우 양념구이, 특등심, 특안심, 육회, 제비추리, 안창살, 새우살, 살치살, 뭉치기, 육사시미, 그리고 육개장, 깍두기 볶음밥, 국수, 된장술밥 같은 거 있고요. 주류, 카페, 커피도 되고, 콜키즈 프리, 샴페인, 위스키, 50% 할인, 화이트 와인에다가, 레드 와인, 스파클링 와인, 위스키, 가능하네요. 퀄리티 있는 식사가 가능한 백송 청담점의 1층인데요. 1층은 홀하고 룸하고 섞여 있어요. 주방도 아주 크고요. 여기 보면 쌀을 아주 맛있는 쌀을 사용하고 있네요. 해남에서 사용하는 용의 눈동자, 고시이카리, 아침의 살, 드림 물결 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깃든 물결이라고 적혀있네요. 여기가 허영만의 식객에 나온 집이에요. 그 짝갈비를 통으로 구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손질해서 원하는 부위를 내주고 계세요. 고기가 아주 맛있겠죠? 손질이 끝난 고기는 육장고에 보관하고 있고 와인도 마실 수 있어요. 한우 짝갈비를 구매를 해서 다 손질해서 내주는 특별 한우를 먹을 수 있는 백송 청담점이에요. 여기는 2층이고요. 밥솥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밥도 바로 지어서 내주시는 것 같아요. 2층은 모두 룸으로 되어 있고요. 1층에서는 짝갈비살 해체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